자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캐릭터 연습 좀 하고 싶은데 맨날 파밍 재료가 없어서 풀템도 못 만들고 억까당해서 바로 로비로 갔죠. 잘 싸워서 이겨놨더니 갑자기 다른 애가 와서 헤이아나로 날먹하고 가니까 게임하기 싫어졌죠. 잘하던 사람만 잘하고 초보자들은 뭘 해야 하는지를 몰라 맨날 죽으니까 이터널 리턴 제작자들이 이 게임이 벌써 고여버린 걸 알았는지 게임 처음 접한 유비들이랑 초보자들이 게임하기 좋게끔 플레이를 조금 라이트하게 바꾸려고 한답니다. 불쾌함은 줄이고 재미는 더한다. 이 사람들 맨날 패치 때문에 욕 먹는데 이번엔 어떻게 게임을 바꿀지 알아보도록 하죠. 처음에도 말했는데 이 게임의 매력이자 실력 요소인 파밍이 사실 템 다 만들고 나면 다 만들었다 라는 성취감은 있지만 매판 이걸 하려고 하면 너무 피로하거든요. 죽고 나면 이 짓을 또 해야 할 생각이 더 지쳐. 그런데 이 파밍이라는 매력은 그대로 냅두고 파밍 노잼 요소는 줄여 파밍 난이도를 낮춘다고 합니다. 원래 파밍 동선이라는 게 있거든요. 파밍이 원래 정해진 구역대로 안 가면 템이 말려. 그래서 이거 모르는 초보자들은 재료 없어서 풀템 못 만들고 고인물들한테도 두들겨 맞았거든. 그런데 이 템 개수를 확 늘려버려서 어딜 털어도 다 먹을 수 있게끔 해버렸어요. 파밍 동선을 몰라도 그냥 게임해도 된다는 얘기죠. 이 때문에 파밍도 파밍의 나름대로의 실력 요소로 살려놓고 재료가 안 나와서 억까당하는 것도 확 줄였습니다. 처음 해보는 루트 할 때도 난이도가 낮아져서 다른 캐릭터 찍먹해보기도 좋고 템이 빨리빨리 나오니까 속도감도 붙어서 템포가 빠르니 적과 싸우는 시간도 앞당겨졌죠. 파밍만 하다가 끝나는 시간이 확 줄어버린 거야. 사람들이 이터널 리턴 보고 하는 소리가 또 있어요. ABC이론이라고 있거든요. A와 B가 싸우면 늦게 온 C가 이긴다. A, B가 서로 소모전해서 B가 다 빠진 거 C가 와서 날먹 하이에나 한다는 거야. 그런데 이게 하는 사람은 기분 좋지만 당하는 사람은 진짜 게임 접고 싶거든. 싸움하려는 게임에서 먼저 싸우는 사람이 손해였어. 하이에나가 게임 요소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꽤 커서 어떻게든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과감하게 바꿨습니다. 이터널 리턴은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하면 맵에 느낌표로 핑이 찍힙니다. 하이에나들은 그냥 자기 할 거 하다가 누군가 교전이 나면 지도에 핑이 찍히니까 핑 보고 엉망 달려가면 됐거든. 그러면 1킬이나 2킬은 꽁으로 후루룩 먹고 할 일 하러 갔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아예 교전 핑을 삭제해버렸어요. 싸움이 일어나도 핑이 안 찍혀가지고 하이에나들이 쉽게 못 찾는다는 겁니다. 이러면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하이에나들은 싸움을 하는지 몰라서 맘 놓고 싸움을 할 수 있거든요. 느낌표만 보고 달려오는 하이에나들이 없어진다. 하지만 아까도 말했죠. 하이에나는 이 게임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이에나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. 교전핑 말고 아이템 제작, 야생동물 사냥, 확킬 냈을 때의 처치핑 이런 건 맵에 그대로 뜹니다. 그래서 주변 시야를 미리 따놓고 나머지 핑들을 토대로 정보를 미리 모으면 하이에나 가능합니다. 이젠 하이에나도 정보를 미리 캐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지. 게임이 라이트해지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. 특히나 친구랑 같이 하는 듀오 스쿼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듀오 스쿼드 하는 정석이 내가 파밍을 다 했던 말던 1일차 밤전에는 합류를 하는 거였습니다. 내가 혼자 다니다가 다굴당해서 팀원보다 먼저 죽어버리면 남은 팀원이 인원수 싸우면서 밀려서 전투도 못하고 나 부활시켜야 한다고 성장도 못했어. 사실상 한 명이 일찍 죽으면 그 판은 망했거든. 그런데 이번에 큰 패치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무한부활. 내가 먼저 죽더라도 내가 부활시간이 다 될 때까지 팀원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자동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싸우다가 내 친구 못 살릴 것 같으면 도망만 가도 다시 두 명이 된다는 거지. 파밍이 늦어서 혼자 파밍하다가 다굴당해서 죽어도 그게 리스크가 없다는 말입니다. 그럼 사람 한 명씩 죽여봤자 계속 살아나서 아무 의미 없는데 동물이나 잡으면서 성장하는 게 더 이득 아니냐? 그게 아니죠. 이 게임에서는 숙련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대충 설명하자면 적이나 야생동물을 때릴수록 내 공격력이 올라가고 내가 두들겨 맞을수록 방어력이 올라가고 템을 많이 만들수록 내 장착템 효율이 올라가고 무언가 행동을 하면 그거에 관련된 숙련도가 올라 관련 능력치가 올라갑니다. 그렇다면 초반에 싸움에서 이겨 한두 명씩 잡은 팀은 사람에게 데미지를 넣었기 때문에 전투 숙련도가 상승합니다. 후반에 더 강하게 데미지와 방어력을 챙겨서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싸움에서 진 팀은 부활하는 동안 시간도 걸리니 그 시간 동안 성장을 못해서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. 만약에 적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템까지 뺏었을 수 있겠죠. 한 명만 살면 되니까 건명이 탱탱 둘둘 두르고 싸움 내내 버티면 나머지가 무한부활에 계속 와서 싸움 안 끝나는 거 아님? 그렇게 마음대로는 안 될걸. 게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부활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남은 사람이 버텨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활할 때 체력이 풀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잘못 부활했다간 오히려 부활하자마자 죽을 수도 있습니다. 게다가 중후반인 3일차 낮부터는 죽으면 아예 부활이 안 되니 초반에 리스크가 적으니 일단 싸워보고 후반에 가면 갈수록 신중하게 행동해라,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도 원래 억까
당해서 해보지도 못할 거 부활해서 쌈이라도 해보면 연습되잖아. 자, 이렇게 이터널 리턴 이번 시즌5 큰 변경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저도 이게 애정을 갖고 있고 잘 됐으면 하는 게임이라 점점 문제 해결을 해보려는 시도가 보이면 참 보기 좋단 말이죠. 개발 잘해서 잘 만든 게임 됐으면 좋겠어. 여러분들도 처음 시작하거나 복귀하시면 이것저것 실험체도 해보고 템포도 빨라져서 원없이 싸우고 아주 재밌는 타이밍이야 지금. 같이 할 친구 있으면 데리고 와서 이터널 리턴 같이 한번 해보라고.